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예, 감기 기운인가? 그럴 때는 또 그냥 비타민C 이런 걸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자, 아무튼 예, 목은 좀 그렇습니다. 많은 예. 그 우리가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시어. 예, 그리고 뭐 도움 법칙은 그렇게 헷갈리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이시어 도움 법칙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고요. 네, 박재혁의 맛있는 우리말 정보량 데이터 양. 아, 요게 원래 같은 걸 글자일 텐데 여기는 량, 여기는 양.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이 박재혁 원장님 신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인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 아,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러나 데이터와 콘텐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정보통신 용어가 특히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외래어 그대로 굳어져 쓰인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데이터를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자료 뭉치로 다듬기는 했다. 예. 다듬기는 했다. 예. 데이터 대신에 자료. 좋네요. 예.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자료 뭉치. 예. 자료 뭉치를 잘 찾아봐라. 예. 그럼 나올 거다. 예.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 우리말에서 외래어는 사이시어 규칙이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외래어는 사이시어 규칙이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 요게 오늘 이제 핵심이군요. 따라서 이문자 간 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다. 장미 더하기 빛은 장밋빛으로 사이시옷을 첨가하지만, 예. 에메랄드 더하기 빛은 에메랄드 빛이 아닌 에메랄드 빛으로 적는다. 예. 그렇군요. 사이시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또 라디오를 나디오로, 뉴욕을 뉴욕으로 적지는 않는다.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한자어로 발음이 량이나 란인 접미사와 결합할 때도 데이터 양, 네모 난처럼 양난으로 적는다. 아, 요거는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 예. 물론 쓰레기 양, 그림 난처럼 고유어도 양난으로 적는다. 아, 그러니까 외래어 고유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두음 법칙이 적용된 양난. 다만 정보량, 정보란처럼 한자와 결합할 때만 량, 란으로 적는다. 아, 요런 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예. 뭐 그렇지만은 이제 뭐 깔끔하죠. 예. 외래어, 외래어하고 이렇게 예, 합쳐진 말. 여기는 이제 사이시어 필요 없다. 뭐 이런 거고요. 데이터 양, 메모 난. 그죠? 예, 나왔죠. 요런 거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네요. 예. 뭐 요런 정도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